그거는 제가 정답해 드릴게요. 인터넷 네. 최저가보다 쌀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 최저가보다 무조건 싸게 오로지 이 어셈블리스 영상을 보신 분들만.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헬스 가방 협찬을 받아가지고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요즘에 쓰고 있는 헬스 가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헬스 가방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우선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로수길에 있는 서플라이 루트 매장에 방문했습니다. 오늘 방문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헬스 가방, 이 맥포스 제품을 한번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 구독자분들한테 큰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규철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플라이 루트 마케팅 팀장 맡고 있는 이규철입니다. 오늘 제가 보통 이제 파워리프팅이나 운동을 하니까 짐이 진짜 많거든요. 네네. 근데 다른 가방에는 이 짐이 다 안 들어가고, 제가 또 유튜버도 하다 보니까 카메라나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마땅히 없어가지고 찾았던 와중에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됐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혹시 뭐 맥포스가 이제 타 제품에 비해서 뭐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단일 것 같아요. 맞아요. 우선순위가 되는 제품이에요. 네. 일명 방탄복에 들어간 나일론을 제가 사용해요. 오래 사용하셔도 해짐이 네. 없고, 이제 뭐 이제 더러워져도 금방 물티슈로만 닦아도 이염이 되거나 오염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원단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의 소재를 설명드리자면, 여기 지퍼가 있어요. 이게 이제 RC코일이라는 네. RC코일이라는 지퍼예요. 로켓코일 네. 로켓코일이라는데 이거 RC10이에요. 네. RC10번인데 그래서 모래가 끼거나 얼음이나 네. 이제 얼었을 때도 닫거나 잠그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이 모델 이름은 뭐죠?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 3웨이라는 네. 제품입니다. 아까 그리고 인트로에서 설명해 주신 네. EDC 제품인데 네. 약간씩 틀려요. 네, 맞아요. 거의 비슷한 가방이긴 한데, 보시면은 맥포스의 정점이라고 한다면은 얘가 이제 네, 이 제품이 여기가 이제 열고 닫히고 할 수 있는 지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없앴다가 열었다가 네, 할 수 있습니다. 제 네, 몸만큼 엄청 큽니다. 웬만한 캐리어 사이즈만큼 네, 크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야, 이 끈도 엄청 좋은, 안전벨트에 쓰이는. 네, 맞아요. 안전벨트 쓰이는 끈이에요. 이 가방이 비싼 이유가 있네요. 아, 비싼 이유가 있죠. 저는 솔직히 네. 비싼 거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명품백들 내고 있어요. 아, 그쵸. 명품백을 생각하면. 사실 저도 이제 이 제품을 구매할 때 궁금했던 게, 알바트로스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알바트로스가 있고 알바트로스 EDC가 있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 혹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EDC 같은 경우는 길이가 네. 알바트로스에 대비해서 좀 더 짧아요. 아, 짧고? 좀 더 짧고 대신에 폭은 더 넓어. 와이드하구나. 더 와이드하고 더 와이드하죠. 아, 그렇구나. EDC 같은 경우는 기내 규격용으로 나왔어요. 얘는 기내 반입이 가능한 사이즈다. 네, 기내 반입이 가능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네. 알바트로스는 기내 반입은 좀 힘든 사이즈. 이게 옛날에 그 황철순 선수님 네. 그분이 맸던 가방으로 사실 또 한번 상남자 하신 분들이 좋아하는지 충분히 이유가 되는 네. 와, 이건 네. 뭔가 좀 있어 보인다. 저 같은 약간 헬스에 인생을 바친 사람들은 네. 이 가방에 30만원 쓰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그쵸. 왜냐면 내가 어차피 한번 사면 평생 쓸 거니까 오래 쓸 아, 이걸 전혀 아깝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헬스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헬스용 가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분들을 위한 조금은 저렴한 버전의 헬스 가방은 또 혹시 있을까 해서. 아, 모스타는 홍합백이라는 거. 아, 딱 그냥 기본 더플백이라고 말하는 말하는 그런 가방이네요. 이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 헬스 가방 같이 생겼어요. 뭐 네, 그러네요. 딱 한 건 없어요. 네. 이 지퍼 같은 경우는 아까보다 한 단계 낮은 RC8 정도고요. 이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왜 헬스인한테 추천을 하냐. 네. 운동하실 분들한테, 헬스뿐만 아니라 운동하실 분들에게 추천을 하면, 여기 보면은 신발 섹션이 따로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신발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네. 가격도 거의 이게 10만원 초반대예요. 아, 그러니까 10만원 초반대.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이즈가 두 개가 있어요. 얘는 이제 라지 사이즈. 아, 얘는 귀엽다. 귀엽죠.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거는 네. 같아요. 오,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게. 네, 이거 뭐 진짜 딱히 많이 들고 다니실 분이 아니라면 이 정도 사이즈로 진짜 가볍게 들고 다니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가볍게 이렇게 들고 다니실 수 있고. 아, 블랙도 약간 블랙과 좀 느낌이 다르네요. 블랙하고 느낌이 다르죠. 와. 블랙하고 스몰 색상들이 두 개 준비되어 있다는. 블랙 이쁘다. 네, 아무래도 블랙이죠. 그러면 이게 사실 약간 저렴하게 나왔는데도
프로모션까지 매겨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저희 아시다시피 맥포스 같은 경우 할인이 없는 품목이에요. 그렇죠. 맥포스가 할인을 안 하잖아요. 이제 또 이렇게 어썸블리스님과 같이 네. 할 수 있게 돼서 뭐 영광이고 네. 저희가 또 이제 맥포스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네. 많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맥포스를 그쵸. 메고 다니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네. 이렇게 프로모션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프로모션을 들어갔을 때 정말 이게 진짜 프로모션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건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비싸면 사실 이게 프로모션이 아니잖아요. 그럴 일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인터넷 최저가보다 싼지. 그거는 제가 정답해드릴게요. 네. 인터넷 네. 최저가보다 쌀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 최저가보다 무조건 싸게 오로지 이 어썸블리스 영상을 보신 분들만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 네, 많이 네. 알려주시고. 네, 제가 사실 맥포스를 진짜 사실 선정한 이유가 사실 뭐냐면요. 헬스 가방이 다 너무 못생겼더라고요. 아 맞아요. 근데 일반 가방점. 네, 근데 맥포스 가방은 정말 맸을 때도 이쁘고 그냥 생김새 자체가 이뻐요. 그래서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제가 구매한 이유는 뭐 기능은 사실 부가적인 거고 디자인이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선 디자인도 제일 기능이 네. 중요해요. 맥포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먼 곳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오늘 촬영을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더보기란 할인 프로모션 들어가니까 꼭 확인해주시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네, 감사합니다.